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잘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기억나요?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선거 며칠 앞두고요. 70년을 살았지만 지금보다 이런 정부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그걸 복원시켰죠.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전 없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전기값이 오르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중국의 혼밥 외교하고 무시당하고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국뽕 외교했습니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외교를 했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외교의 근본을 우리 정부가 2년 동안의 민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했습니다. 다시 쉐쉐 외교하는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가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물연대 늘 있었던 대법식 파업,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적인 노조 활동을 빙자한 건폭 행동, 이런 대법들 그동안 수십 년간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넘어갔고, 옆 피해는 우리들이 모두 봤습니다. 그거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원칙을 지키는 대응을 하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문재인 정부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마구 드러눕는 거,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번에 범죄혐의 주렁주렁 달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권력을 잡게 되면 이거 다 그때로 돌아가고 더 나빠질 겁니다. 그거 허용하실 겁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잘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최악의 정부, 그 시절, 문재인 정부의 시절을 여러분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